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증시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매물와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시청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격 하락을 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 변동성이 점점점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과 좀 다시 협상을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갖고서 갈등 완화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중국에 방문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이 1% 이상 밑으로 밀렸다가 지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 시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정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20조 원 그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요. 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양호한 실적 수준을 내면서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흐름을 잃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받을 때마다 아직 추세는 상승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차라리 조금씩 분할로 담아서 그리고 다시 또 상승했을 때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슈 세터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로 인해서 지금 한일 사료 그리고 누보 효성 OMB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저점을 쭉 이어오다가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차라리 제가 저녁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이었으면 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제 사료 관련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상단,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슈가 조금 한동안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일단 흑해 곡물 협정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차트에서도 보시면 지금 한일 사료 관련주들이 예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요거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요번에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어가면서 점점 전의 고점을 넘겨주는지 어제 말씀드렸던 이성기법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전의 고점을 넘겨주는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자꾸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신성홀딩스 요 부분이 이제 식음료, 경기 민감주로 인해서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제 그저께 거래량들이 지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수급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수급들이 조금 분산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로 조금 저희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아직은 하단 지지선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별 이슈적으로 튀어 올라오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은 조금 주의하면서 지지선 이탈하는지 보면서 체크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경기 침체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라든가 사료 이슈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